살얼음 동동 띄워진 비주얼로 눈을 만족시키고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여름철 무더위를 잊게 해줄 우리 지역 물회 맛집들 지금 소개합니다. 저 물회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큰일 났네요,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광주 쌍촌동에 위치한 음식점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니까 겉보기와는 다르게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 특히 자개 문양의 테이블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한 물회를 판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도저히 물회를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레트로 감성 카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물회를 파는 곳이 맞나요? 네, 저희는 육회를 사용한 물회를 팔고 있습니다. 여름철 입맛 돋우는 물회, 해산물로만 즐겨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쫄깃한 한우와의 만남, 빨간 잣대 뽐내는 육회 물회입니다. 오, 어서 오세요. 테이블까지 완벽하네요. 여름에 시원하게 물회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니까 저희는 특별하게 육회를 사용해서 물회를 만들어봤습니다. 육식파들은 모두 모여라 물회에 붉은 육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먹을 다양한 소스까지. 이야, 대박이네요. 네, 제가 지금 드디어 이렇게 육회 물회 한상 차림을 받았는데요. 여기 지금 막 산낙지가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한 건 여기 가운데 물회에 육회가 한가득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물회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육회가 들어간 물회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거든요. 너무 궁금하고 또 신기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소스입니다. 곁들임 소스. 네, 아까 사장님께서 여기 이렇게 다양한 소스에 육회를 먼저 찍어 먹어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러면 소스에다가 육회를 먼저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육회를 한번 가득 벌써 떠가지고 벌써 꼬르륵 소리가 제 배에서 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렇게 참기름 소스인가요, 이거? 와!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너무 싱싱해요, 육회가. 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기본이 가장 최고다. 육회에다가 참기름의 조합은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맞습니다. 김이 있어요. 김에다가 육회를 싸먹는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궁금합니다. 어떤 맛인지. 이렇게 숟가락에다 김을 올리고 육회를 한가득 올리고 옆에 있는 이 깻잎을 올려가지고 한 입에 넣어. 네, 다 올려가지고 한 입에. 큰일 났어요. 저 꼬르륵이 안 멈춰요 지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조합이. 일단 김은 그렇게 짭짤하지 않고 딱 고소한데 거기에다가 이 맛있는 육회 그리고 그 맛을 깻잎이 잡아줘가지고 셋이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재료 하나하나 따로따로 먹어봤으면 이제 다 섞어가지고 한 입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진실의 미간 이제 곧 나옵니다. 진실의 미간. 제대로 안 찌푸러진다. 찌푸러진다. 제대로. 아삭아삭한데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너무 다양한 식감이 지금 제 입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또 식감파거든요. 가봐야겠습니다. 아, 식감파. 그리고 물회 말아먹는 소면이 또 별미잖아요. 살얼음 육수에 육회 그리고 소면까지 완벽한 조합입니다. 저건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소면 넣는 거.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렇게 소면에 육수가 잔뜩 배어 있으니까 아, 우리가 재료 하나하나 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육수의 맛을 더 감칠맛 나게 깊게 많이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살짝 아쉬운 분들에게는 이 육회 주먹밥을 추천하는데요. 육회를 넣어서 주먹밥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와. 탄수화물 들어가 줘야죠, 또. 맞습니다. 일단 크기만큼 육회도 그만큼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만드시는 거 보니까 그 육회 양념 소스로 만드시는 것 같던데 특별한 다른 소스가 들어가지 않아도 육회 소스가 맛있으니까 주먹밥도 자연스럽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무안에 위치한 음식점인데요. 물회의 정석을 보여준다는 이곳, 재료부터가 남다릅니다. 꼬시래기 가득 넣어주고요. 화로회와 전복, 또 무안 낙지까지 이렇게 아낌없이 듬뿍듬뿍 올린 다음에 살얼음 육수를 가득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전복에 낙지까지. 우리 집만의 비법은요, 신선한 해산물들과 다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꼬시래기가 들어가는 것이 비법입니다. 새콤달콤 살얼음 가득 넣어서 이 한 그릇에 작은 바다가 완성됐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지금 물회를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 물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소스가 친정 엄마가 효소를 담근 게 있는데 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소스가 같이 배합이 되다 보니까 맛이 다른 집보다 맛있다고 사람들이. 비법 효소가 담겨서 더 풍미가 깊고 맛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이거 더 맛있게 먹는 방법 혹시 있나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막 섞어서 막 드시면 되는 거예요. 막 섞어서 그냥 비벼 먹으면 될까요? 그 맛이죠, 그러면 사실. 막 섞어가지고 한번 사발자를 들고 육수 먹어줘야죠. 먹어줘야죠. 싱싱한 해산물과 시원한 살얼음의 만남, 그리고 이 모든 물의 핵심은 바로 꼬시래기인데요. 꼬시래기요? 이 꼬시래기의 뭐 효능 막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 꼬시래기가 진짜 좋다 하더라고요. 뭐 간 기능 회복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중금속 배출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이어트 효과가 좋대요. 다이어트 효과를 보신 분이 좀 주변에 계십니까? 네, 제가 있어요. 사장님께서. 저 진짜 이거 삼시세끼를 꼬시래기만 먹거든요. 진짜. 진짜요? 아, 진단. 아니, 진심인데 진짜 이게 효과 있어요. 네, 제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물회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즐겨보시기 전에 우리 물회하고 같이 어울리는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제가 얼른 부엌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갑자기 새롭게 가신다고요? 이렇게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가 진짜 많아요. 욕심을 내가지고 이 한 수저에다가 다양한 재료를 올려서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무한 낙지 하나 올렸고 전복도 하나 올렸고 그리고 회를 찾아서 회 하나 올렸고 한 입만 가나요? 한 입만 꼬시래기도 살짝 꼬시래기를 함께 먹으면 또 어떤 맛일까요? 식감파한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요하죠. 맛이 궁금해요. 웃음을 멈추지 못하시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새콤 매콤한 살얼음 육수가 물의 맛에 1등 공신이더라고요. 한입 맛보니까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잘도 드셔요. 너무 시원합니다. 진짜 너무 시원해요. 이 한여름에 이 물회면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드는데 그리고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물회와 이색조합을 펼칠 주자 바로 낙지볶음입니다. 매콤한 낙지볶음과 물회의 조합 궁금하시죠? 이 두 가지는 좀 조합이 크니까요. 물회집에서 낙지볶음을 파네요. 저희가 농사를 좀 많이 지어요, 신랑이. 그래서 저희 밭에서 직접 지은 고추와 양파와 양배추로 만든 낙지볶음입니다. 그러면 이 신선한 농작물 그리고 이 부드러운 낙지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진짜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사장님. 드셔보세요. 네. 무한의 명물 낙지의 맛 말해 뭐 합니까? 아삭아삭 양배추가 씹히고 부드러운 낙지가 같이 씹히니까 조화가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제가 봤을 땐 이 소스가 좀 특제 소스일 것 같아요. 많이 맵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달지도 않고 고소한 맛에 이 낙지의 고소한 맛을 더 잘 살려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오게 할 새콤달콤 물회 한 그릇.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는 해산물 먹으면서 풍부한 영양소로 기력도 보충하고 또 시원한 물회 먹으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여름철 별미의 대표주자 물회. 밤낮 없이 계속되는 더위에 지친 그대여 물회로 무더위 극복하세요.